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. 한인 업체들이 각종 노동법 관련 소송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. 대부분 임금과 휴식시간,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원인인데요.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노동법 소송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 문제입니다. 초과시간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.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도 소송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소송에 휘말린 업체 상당수가 기본적인 근로계약만 제대로 체결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한 한인노동법 전문 법률그룹에 따르면 100여 개 한인업체 중 5분의 1만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특히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한인업체 중 90% 이상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케이스가 보면 한국 고용주들이 인바우된 노동법 케이스 항상 똑같아요. 구두 계약이나 뭐 구두로 이렇게 노티스를 준다든지.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13가지 노동법만 잘 준수해도 업주는 소송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상당수 한인업체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. 종교나 인종에 따른 부당 해고는 물론 40세 이상 직원 해고 시에도 정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복장이나 근무 방식, 태도 등 회사의 자체 규정을 세밀하게 문서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 회사도 그렇게 알고 직원도 그렇게 알고 미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야지 아니면은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저렇게 베네핏 더 주고 이렇게 언페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.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안 돼 있으면. 한인 대표 구인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는 6,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, 이른바 HR폼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. 관련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인 업체들의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. 하루에 8시간, 뭐 주가 40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고, 근데 그 매니저급이 얼마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고, 뭐 2명 이상을 매니지해야 되고, 이런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교육시켜주고 할 수 있게 만들려고. 최근 들어 미투 캠페인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, 성폭력 관련 소송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. 법률 전문가들은 종이 한 장이 법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는 만큼 업체와 직원이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